오케이. 자, 아이들이 좀 높여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클 스프링이 너무 약해요. 잘 보시나요? 브레이크도 약간 밀리네요. 서버에 힘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. 브레이크가 좀 밀려요. 밀리죠?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. 브레이크 살살, 진짜로 살살 굴려야 되겠네. 살살. 엥, 그쵸. 엥엥 하자, 엥엥 하자. 강아지 쫓아다니네. 저 뭐야, 강아지. 약간 스프링이 약해요, 스프링이. 자, 아기 낮춰볼게요, 조금. 아이들 낮추면은 꺼질 수가 있어요. 왜냐면 그렇죠. 이게 지금 크러치 슈가 있는데, 아, 제 생각에는 얘를 좀 더 큰 슈를 한 번 더 바꿨을 텐데 너무 약해요. 그래서 얘를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리고, 요거 좀 올리고, 그 다음에 시동을 걸면은 아이들이 높여. 어우, 열기 나네요. 아, 저기 일부러 내가 니들도 많이 풀었거든요. 엔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잘 듣진 않은 것 같아요. 코너. 바디도 내가 충전시켰거든요, 일부러. 서버도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. 진짜로, 진짜 살살 가둬줘야 됩니다. 진짜 살살. 놓으면 차가 스프링이 멈춰야 되는데, 스프링이 늘어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스프링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, 이점식이 돼서 귀하네요, 스프링이. 우리 언니 동영상 보시고 한다 연락 한번 주세요. 제가 연락을 주시면서, 한 번 더, 오늘은 일단은, 레버 33 추고가 되거든요. 오, 브레이크 너무 밀려요. 꽉 꽂혀야 되는데. 조금 아쉽네요. 그렇지만은 뭐 이 정도면 예, 굴러가죠. 서버 교체하면 좋겠어요. 서버도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. 브레이크. 아, 놓으면은 밀려요. 그렇다 해서 얘를 쏘이면은 안 되고. 아, 일단 크러치 슈 스프링을 다 교체하려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 최소한으로 했지만 나중에 우리 형님께 또 말씀드려서 하루 더 크러치 슈 교체랑 같이 한다면은 좀 더 아이들링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동영상 찍고요. 지속적으로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동영상 찍도록 할게요. 잘 들렸나요, 목소리? 예.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가할 수 있게끔 크러치 슈를 해달라. 그 크러치 슈 할게요. 손 놓으면은 앞으로 기어가면 안 되거든요. 네, 일단 브레이크도 그러고, 근데 서버라든가 모든 게 좀 더 오래돼서 그래요. 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. 오케이. 자, 보시면은 클러치 슈가 좀 달아서 그래요. 그래서 클러치 슈가 클러치 벨과 미트 타이밍이 너무 빨리 만나버려요. 저 RPM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되거든요. 일단은 우리는 요 통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아시아프스입니다.